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의 고통의 애가를 불러야 되었느냐. 또 그러나 그런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냥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버림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소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을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나라가 하나님 이 소망을 외침으로 그 말 속에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절망이 있게 된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전체서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 기뻐했던 것이 무너진 것 중 하나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응? 거리가 왜 복잡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 거리에 대열을 이루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길에까지도 쓸쓸한 거리가 되었고 예배가 없어졌다. 예배가 줄어들고 무너졌다. 이것을 탄식한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많은 학자들이 또 인재들이 사업가들이 또 공장의 기계 소리, 그릴런 소리 다 산업 발전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은 한 계단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은 그 땅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한처럼 길거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그 길의 사람들이 적막하게 되고 예배가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들이 절망에 처해질 것을 여기에 진 것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는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그것을 거지거지 하나님 앞에 캐묻고 따지고 그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법이 없어 산다고 소리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불신앙의 무서운 죄를 범하고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의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장소와 시간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찾으시느니라.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찾아가도 높은 사람이 외면하는데 우리 같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한 이렇게라는 말은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최고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서 춤추고 막 니꺼내 없이 함께 살고 나중에 그분들이 막 집단이 돼가지고 큰 빌딩을 1층, 2층, 3층, 4층, 5층 큰 어마어마하게 안에 만들어서 막 수백 개 방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막 형님, 동생, 형제 하면서 기쁨으로 매일 찬양하고 살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한 짐 존슨 집단입니다. 하루도 찬양이 끊지지 않고 춤추고 막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수바이처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항상 악기도 다루고 찬양을 하고 또 자기 의술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이분은 아프리카를 무대로 찬양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늘 찬송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늘 찬송하고 똑같이 기뻐한 수바이처 박사님은 그 발자취 속에도 그분이 서쳐가는 길목에까지도 열매가 맺혔더라.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다 부흥되고 한마음한 뜻이 되고 했는데 반대로 짐 존슨 거기는 가장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고 서로 껴안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고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세계가 더들썩했던 마이애미에 전부 다 이동해가지고 전부 다 짐 존슨이 나와 함께 독을 마셔도 무슨 해를 받지 않느니라 함께 자 잔을 따라가지고 자기 혼자 먼저 먹고 죽었으면 안 마시던데 똑같이 따라서 마신다고 잔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520명이 전부 다 나와 함께 마시는 잔을 하고 다 마시는데 똑같이 다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가 정말 온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매일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기독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 하면 같은 찬양이라도 찬양이 폴 가시 되고 같은 찬양 폴 비가 되고 나를 위해서 내 기분으로 내 즐거움으로 나의 생활을 그것이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게요. 오직 수바이처 박사님의 찬양과 헌신은 오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중심이 우리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먹어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예배가 무너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절망이 온 이유는 예루살림의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림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범죄를 이 범죄라는 것은요 자꾸 번지면 누룩 번지듯이 나중에 만성이 돼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천사같이 교만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고 우리의 취미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방법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철학을 바꿔주신 것이고 생활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의 의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죄악이 관여했냐면 이 에가서 4장 6절에 예레미야가 탄식한 내용에 보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컸으면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에가서 4장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자 그의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를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죄가 간염이 나면 백성들의 죄도 통치자들의 죄도 제사장들의 죄도 모두가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소외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소를 당하고 이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험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방송 시청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위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될 줄도 믿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에가 5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들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도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아했던 저들의 갑자기 그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꾸신 거예요. 고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진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훼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산불은 바로 가난과 궁핍,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과 환난이 덮여오므로 인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것은 아무도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강물처럼 태풍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토네이도 태풍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슬픔도 환난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인 축복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 아멘 한 자에게도 크게 있기를 지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멘 하면 두 분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누가 수천억을 입건해놓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대로 구한 대로 자기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고에는 여러분 수천억이 아니라 정말 수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저들이 절망 가운데 무슨 절망입니까? 예배가 무너진 절망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해서 온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과 노동과 성경 안에 보면요. 얼마나 저들이 어려움이 많고 그런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에게 온 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을 절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느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도 망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심판받아도 제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자비하심 때문에 남도 여러분들도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나 남에게 대해서나 절대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정했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였고 자기에게 임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예?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정치사회 모든 조직사회 뭐든지 보면요. 항상 칭찬하는 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던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나만 살 놈이고 나만 옳고 누구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고 누구는 망할 놈이고 나는 뭐 흥무할 놈이고 아, 자꾸 이런 소리들이 이 땅에 많아지니까 너무 사회가 냉정해지고 아이스박스 얼음 속에 있는 게 탈을이 나요.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지배를 받았어도 안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융화가 됐어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좋은 말, 감사한 말, 축복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 속에 자기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게 삶을 주신 거예요. 응? 어떤 사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 인간은 장례식 치를 날이 다가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살겠어. 자꾸 그렇게 미운 사람 있어도 억울하게 한 사람 있어도 응?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 자기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응?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에? 나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성도들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목사가 있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에? 솔직하게 얼마나 행복해요. 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정말 눈물과 피로 땀으로 생기를 세웠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 처수도 이렇게 되고 세우기 때문에 직분도 맡게 되고 세우기 때문에 일터리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고 기쁨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배나 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저는 승리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단 말은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진 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소망에 되어진다.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긍휼하심을 내가 소망으로 품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한 그 말은 평생 잊지 마세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여기 보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음과 통회와 자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도 그냥 예를 들면 엄마 저 책장 갖다 줘 하는데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나 그 책장 갖다 주겠어? 우리는 갖다 줘 명령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꼭 매에 헬프를 붙입니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상대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하지 막 제가 나 옆에 달라고 하면서 엄마 책장 줘! 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하는 것이 그런 호소. 또 어떤 때는 막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저 부산에 그 친구한테 뭐 좀 갖다 줘. 근데 부산까지 어떻게? 에 그래도 좀 해줘. 막 이게 간구한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어디 살다가 무엇을 한 사람인데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뢰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살려 하고 그게 SOS 타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난당한 배가 SOS 타진을 치면은 모든 국적을 초월해서 교신이 가게 돼가지고 함께 구조하는 공동 협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슬슬 이기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통곡하면서 어떻게 부르짖느냐.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레미야 2가 18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곳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잖아요. 자막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막 긴급 SOS 타진 치는 것보다도 더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초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망하면 망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고 소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48절에 보면 내 딸 백성이 여기 보면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도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 뜻이 하나님도 정말 어떤 때는 자녀라고 했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눈에는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땅에 산 동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살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또 기근, 환란, 이제 풍재, 연병, 중노동 막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